안녕하세요. 돈코츠 라멘의 본고장으로 유명한 후쿠오카. 오늘은 후쿠오카의 돈코츠 라멘 3대장 먹으러 갈게요. 첫 번째로 만나볼 후쿠오카의 돈코츠 라멘은 신신 라멘입니다. 호텔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후쿠오카 텐진을 등지고 오른쪽으로 직진해요. 아, 왜? 호텔에서 정말 가까워요. 저녁 6시인데 생각보다 어둡죠? 이렇게 편의점이 나오면 편의점을 끼고 오른쪽으로 가면 바로 보여요. 신신라면 맞은편에 대기줄이 있더라고요. 저는 토요일 저녁 6시에 왔고요. 안내해 주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도 기다리기로 했고, 회전율이 빨라서인지 생각보다 금방 들어갔어요. 하카타라멘 신신 텐진 본점이고요. 구글 평점은 4.2, 수요일 휴무입니다. 오전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운영하고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테이블을 가림막으로 나눠서 합석인데 합석 같지 않은 느낌? 신신라멘 깨고 바로 이푸도 라멘 갈 거라 교자는 안 시키고 신신라멘 한 개랑 맛계란 라면 하나 주문했고요. 레몬사워 한 잔, 생맥주 한잔 주문했어요. 상큼했고 생맥주는 시원하고 부드럽더라고요. 테이블에 양념장들이 세팅되어 있고 번호마다 어떤 종류인지 알수 있게 써 있어요. 맛계란 라면은 890엔, 하카타 신신라멘은 760엔입니다. 저는 사실 돈코츠 라멘 불호인데, 아, 그래도 신신라멘을 후쿠오카 와서 처음 먹어본 게 진짜 큰 행운인 것 같아요. 저는 맛계란 라면에서 계란향은 잘 모르겠던데 남편은 국물에서부터 계란향이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유일하게 외운 일본어 문장이었는데 센스 부족했어요. 국물이 진짜 깊고 진해요. 영상 편집이 오늘따라 너무 어렵더라고요. 또 먹고 싶어가지고. 저 돈코츠 라멘 완전 극호였어요. 완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고기도 정말 부드러워요. 진짜 진짜 맛있어서 한국 와서도 신신라멘 아리 중입니다. 저는 맛있는 거 아껴뒀다가 마지막에 먹는 스타일이라 받은 반숙란 마지막에 한입 했고요. 소면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남편이어서 좀 신경 쓰였는데 그래도 면이 되게 맛있더라고요. 지금도 라면 먹으러 일본 가자는 남편. 사실 저도 가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볼 후쿠오카의 돈코츠 라멘은 이푸도 라멘입니다. 이푸도 라멘 다이묘 본점이고요. 구글 평점 4.1, 하카타역 산노점도 있고 11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는 웨이팅 한팀 정도 있었고 주말 저녁 7시쯤 도착했어요. 메뉴판이고요. 영어 메뉴판 달라고 하면 주시더라고요. 생맥주 한 잔이랑 콜라 한개 주문했고, 매장이 깔끔했고요. 의자 밑에 이렇게 짐을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 시로마루 라멘이랑 아카마루 라멘 주문했고요. 그래도 좀 신신라멘보다는 살짝 걸쭉해 보이는데 생각보다 맑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좀 신신라멘보다 가벼운 느낌이었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 거는 아무래도 이게 약간 간장 소스랑 매콤하게 하는 양념이 조금 들어간 것 같은데 조금 제 입맛에는 살짝 짰어요. 사실 라면 두 그릇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신신라면에서 라면 먹고 온게좀 많이 배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젓가락이 좀 느려졌고요. 국물 맛 똑같아? 존맛 땡이야. 여기도 고기가 되게 부드럽고요. 맛있었는데 조금 남겨가지고 나머지는 남편이 먹었어요.
세 번째로 만나볼 후쿠오카의 돈코츠 라멘은 이치란 라멘입니다. 저는 이치란 텐진 이시도리점으로 갔고요. 구글 평점 4.1, 사진은 이치란 본점이고 후쿠오카에 다섯 군데 있어요. 사실 오사카에서도 가긴 했었는데 남편은 한 번도 안 가봤어서 다시 갔고, 기다리는데 주문 용지를 줬고 체크해줬어요. 맛은 기본, 기름진 정도 단백, 마늘 2분의 1쪽, 파, 실파, 차슈 넣고, 빨간 비밀 소스는 3배, 그리고 면 익힘 정도도 기본으로 선택했고요. 저녁을 먹고 야식으로 먹으러 온 거라서 가마솥 돈코츠 라멘에 반숙란 정도만 추가했어요. 입구에서 주문하는데 텐진 니시도리점은 카드 결제가 가능해요. 실내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우린 2층으로 안내받아 올라갔어요. 주문 용지 드리니까 반숙란 주셨고요. 추가 주문 용지나 직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팻말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독서실 같은 분위기에 직원도 볼 수 없어가지고 조금 신기했는데요. 물도 컵에 따라주시면 되고, 젓가락도 위에 있고요. 남편은 생맥주를 주문했고, 저는 콜라를 주문했어요. 이제 가마솥 돈코츠 라멘이 나왔네요. 이타다키마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매콤 소스를 3배를 해가지고 좀 걱정했거든요, 매울까봐. 그냥 살짝 매콤하다 정도? 저도 맵찔이라 사실 매운 걸 잘 못 먹는 편인데 5배 정도까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반숙란을 까고 있는 남편. 사실 저거 뺏으려고 했는데 남편이 눈치채서 방법을 바꿨어요. 계란을 세게 깐다고 깠는데 안 깨졌더라고요. 다시 하려고 눈치 보니까 모서리에 하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느끼한 걸 잡아주니까 오히려 매콤한 소스를 좀 넣는 게 좋더라고요. 진짜 신기한 게 면은 되게 세 군데 다 소면 느낌인데 되게 뚝뚝 끊어지는 게 없고 좀 쫄깃쫄깃하다고 해야 되나? 되게 신기했어요. 남편이 후쿠오카는 면발을 잘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반숙란 반으로 쪼개서 저 촉촉한 노른자랑 같이 먹으면 진짜 꿀맛탱이고요. 맛있다. 국물 한번 먹어주고 생맥주 한 모금 하면 아, 또 여행 가고 싶습니다. 맛있게 먹었고요. 우선 세 군데 다 맛있게 먹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입맛에 가장 맞았던 곳은 바로 신신라멘입니다. 신신라멘의 돈코츠 라멘은 국물의 깊이가 깊고 진해서 맛있었고요. 이프도 시로마루 돈코츠 라멘의 경우에는 국물이 걸쭉한 것 같으면서도 가벼운 느낌, 아카마루 돈코츠 라멘의 경우에는 제 입맛엔 조금 짜게 느껴졌어요. 이치란 라멘은 매콤 소스를 조금 더 올리면 더 맛있게 먹을 것 같은데 전 개인적으로 신신라멘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은 이프도, 그 다음은 이치란이었습니다. 다음에는 후쿠오카에서 꼭 가야 할 맛집, 꼭 먹어야 할 음식에 대한 영상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만드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되니까 꼭 눌러주시고, 그럼